위원장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제 그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.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 아마 특히 그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께서 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요. 우리 위원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상정, 토론 무시, 질의 표결로 처리했다.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 중에 질의 표결을 한 것은 팩트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.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기습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야당 위원들이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상정을 했다. 이런 뜻일 텐데요. 그 국회법 제57조의 2, 6항에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회법이 기습상정을 권장한 것도 아닐 거고요. 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보고하고 상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정을 해야죠. 상정 보고를 받은 이것을 기습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토론 없이 그러니까 토론을 무시하고 표결했다, 처리했다라고 합니다만 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다시피 제가 토론하실 분 신청해 달라고 서너 번 요청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토론 신청이 없었습니다만 몇 차례 물어봤을 때 전주의 의원이 토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전주의 의원에게 5분간 토론 기회를 드렸는데요. 그 5분에 채 1분도 가기 전에 뭐몇 마디 하고 나서 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워낙에 그 자유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이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이 상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. 이 토론이 불가하게 만든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 때문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보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이어가겠습니다.